DMG 그 단절은 많은 것을 나사갔지만 뜻밖의 선물 자연생태계라는 아름답고 견고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요. 분단의 경계를 넘어 자연이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생명. 어쩌면 이 작은 식물들이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씨앗 역할이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. 생명을, 희망을 되살리는 운동. 방법이 다를 뿐 그 목적과 방향성은 결코 다르지 않은데요. 여기가 너무 펀치볼 여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예. 근데 야외에서 부르는 거는 확실히 집중하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즐겁게 연주를 했습니다.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 그리고 그곳에 위치한 DMG 현재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과거 분단의 상징으로 머무를지 미래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나아갈지 큰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인데요. 지금 시기에서 이 DMG가 아주 커다란고 중요한 생태적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. 지금 그러니까 이 DMG를 그대로 보존하자는 분위기는 이제 일반화된 것 같고요. 그거는 뭐냐? 사람들의 70년 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저절로 자연의 숲으로 바뀌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존경심, 또 그 자체에 대한 경외감,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시대적인 그 깨달음. 그래서 이제 생태학하고 이 DMG는 엄청나게 잘 맞는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.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, 평화. 사실 평화는 그리 거창하지도 먼 곳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.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함께 염원하는 순간, 이미 DMG엔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.